슈퍼맨. 어디야?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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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식이 형! 영이 형! 오늘의 컨텐츠! 요즘 날이 너무 더워요. 아, 진짜 더워. 적당히 좀 넣어라, 진짜로. 잘 때 잠을 못 자요, 진짜. 아! 에어컨 필수. 내 방에 에어컨도 없다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초대형! 수박바! 근데 있잖아, 수박바를 초대형으로 만들려면 진짜 이 수박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 탑5까지 갔다가 아쉽게 탈락한 수박은 아니고 그래야 초대형 수박바가 되잖아. 그치, 수박이 커야 되지. 공욱이 형이 어렵게 공수해 갖고 왔습니다. 갔다 올게. 갖고 와. 야, 얼마나 크길래. 수박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A few moments later. 딱! 뭐야? 이거 뭐야? 어! 아, 무거워. 딱! 이거 뭐야? 수박이 왜 이리 커? 무거워, 무거워. 아, 엄청 무거워. 야야야, 진짜, 진짜. 어, 뭐야, 왜 깨져. 솔직히 진짜 크지 않습니까? 인정? 인정. 무기 형 얼굴. 음식이 뭐 이거. 그보다 훨씬 큽니다, 진짜로. 이거 길이를 재보니까 45cm 되더라고. 수박이 45cm. 세로로만 45cm. 이 정도는 돼야. 소비형 수박 빠지. 그럼 오늘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를 수박바 모양대로 잘라서 얼리면 끝! 어, 너무 간단하고. 아! 운동이네요, 여러분들. 오, 근육봐. 아! 스파르타! 가동병! 아, 힘들어. 아, 죽을 것 같아. 엄마. 근데 이것만 하면 조금 심심하잖아. 정신. 운동했더니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오네요. 자, 이것만 하면 심심하기 때문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져와. 이거? 뭐야 이거? 자, 이거는 크진 않지만 불냉 망고 수박입니다. 야, 이게 무슨 수박이야? 호박인 것 같은데, 호박? 무슨 호박이야? 이게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수박 빨갛잖아. 안에 노란색이야. 아, 거짓말. 진짜. 아니, 수박은 원래 줄무늬가 있어야 정상인데 이거 뭐야? 이거 수박 아니야 이거? 아마 열면 호박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로 오늘 초대형 수박바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노란색 수박바와 빨간색 수박바가 되는 거네. 이걸 어떻게 수박바로 만들 거냐면, 자, 여기 똥꼬 보이세요? 똥꼬? 똥꼬? 네. 똥꼬에다가 미안하다, 아이스크림 막대를 탁! 촤악! 이거 말하는 거 맞지? 맞아. 이거 깨끗이 씻은 겁니다. 자, 여기 똥꼬에다가. 아, 이게 들어가나요, 이거? 하나, 둘. 오, 야, 안 된다. 야,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칼로 칼집을 좀 내야겠네. 아, 칼집. 오, 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열렸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넣어주면 돼요. 들어가나요? 잠깐만! 오, 야,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맞지 않고 말이야.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슈퍼맨의 멜리를 털어망친! 자! 야, 이거만은 바로 되지. 이거만 바로 되지. 뭐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오! 야, 물이 막 튀어나와, 물 막. 오! 오! 오, 수박 좀 나오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이거 봐! 야, 이 망치 살아있네! 와, 이거 봐, 지금 흘러내리는 것 봐. 수박 주스 먹어봐줘. 아, 더러워! 망고 수박도 똑같은 망고.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망고 수박도 넣어? 들어가. 이거는 망치 필요 없을 것 같아.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우와! 와! 진짜 여기까지 들어왔어, 지금 느껴져. 망고 수박과 초대형 수박. 일단은 아이스크림 발을 넣는 것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근데 이거 좀 슈퍼춥스 같기도 하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수박바 모양을 만들어줘. 세모나게. 오케이. 칼 사용할 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 드디어 안에 공기되는 건가요? 와! 안에가 진짜 노란색이야. 왜 망고 수박이라는지 알 것 같아. 살짝 망고 모양이네. 오, 진짜네. 진짜 망고 모양이다. 와, 이거 신기하네. 자, 여기도 잘라줄게요. 와! 자, 여기서 수박바 모양을 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이렇게 잘라주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이건 세밀한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자, 여기도 똑같이. 누가 수박바를 이렇게 만드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수박바를 리얼 수박으로 만들고 있어. 마지막 여기 이제 끄트머리를 조금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와! 이거 봐. 이렇게 잡으면 수박바야. 야, 이거 진짜 뭐냐, 이거? 비주얼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다 냉동실에 갖다 놓고 왔습니다. 이거는 좀 치워놓고. 잠깐만. 먹어볼까? 맛을 보자, 이거. 궁금하긴 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처음 먹어봐가지고 진짜 망고 맛이 나면 어떡하지? 먹어본 적 있어? 보긴 했는데 먹어본 적은 없어. 왜냐면 비쌌거든. 비싸면 못 먹어. 이게 2만원인데 이 조그마한 게 13,000원이었어. 누가 이거 먹냐, 저거 먹지. 그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이야? 와, 먹어봐. 진짜 수박이랑 똑같다. 와, 색깔만 다르구나. 망고 맛은 전혀 안 나네. 자, 여기서 코너 속의 코너. 동욱이 형은 칼질을 과연 얼마나 할 것인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동욱이 형의 전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가 약간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진짜. 난 어른이야, 어른이요. 어린 학생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동욱이 형도 조심하세요. 잘해, 잘해, 역시. 와, 거의 뭐 바로 바닥 나고 있는데? 안 보고도 해. 눈 감고 써는 클라스! 눈 감고 써는 클라스! 이것이 동욱이 형의 클라스! 오, 잘 잘랐다. 자, 이제 칼들도 다 했고 이제 요거 남았잖아. 우와! 이거 메인이야. 이거는 서비스였고 이게 메인이어가지고. 집중 집중! 동욱이 형 일어나서 할게요. 동욱이 형 보고 싶어도 참으세요. 아니, 이거 수박 진짜 너무 커, 이거는. 자, 와, 수박이 근데 진짜 싱싱하다. 야, 엄청 빨개. 실해, 실해. 진짜 실하다. 나오나요? 수박바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수박이 크니까 비주얼이. 내가 말했잖아, 초대형 수박바는 초대형 수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아까처럼 모양을 잡아줘야 되죠. 짜란! 오! 이게 두께가 이게 실합니까 이게? 이게 실합니까 이게? 자, 제가 멋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멋있는 거? 뭐야? 보셨습니까? 아니, 그새 이걸 잘랐다고? 아직 얼리기 전이지만. 와! 이것이 초대형 수박바! 이거를 빨리 냉동실로 가져가서 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자, 냉동실로 나왔습니다. 여기 냉동실 문을 열어보면 아까 먼저 갔던 우리 망고 수박이. 망고 수박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구만. 자, 이거를 이제 여기 똑같이 옆에다가 이렇게 눕혀주면 되거든요. 와, 여기에서 문을 닫아줘. 어어? 어어? 야야야야야. 이제 냉동실 문이 잘 닫히는데. 오. 이 수박이 꽁꽁 얼면 초대형 수박바 완성. 간단하지 않습니까? 미안다. 자, 그러면 12시간 정도 꽝꽝 얼려준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2시간 동안 뭘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다음 장면에 보실 거예요. 아, 아직 안 됐나요? 또 우리예요? 아! Tomorrow. 네, 주무셨어요. 아니, 슈퍼맨 초대형 할 때마다 다음 날입니다. 과연 수박이 얼었을지. 저 말고 수박바 찍어주세요. 저 같은 거 찍지 마세요. 와! 어, 이거 봐. 어, 얼음 맺힌 거 뭐야? 저 얼음이야? 얼음이 얼음. 빨리 가져가세요. 먹어봐야 돼. 와!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약과야. 이거 왜 그래? 야, 이거 들려요, 들려? 우와! 미쳤다. 야, 이거 진짜 역대급이야. 야, 이거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 와, 진짜 이걸 성공하네요. 초대형 수박바 완성! 이거 진짜 크다. 옆에 두께부터 봐. 이것도 큰 건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레전드. 인정! 이것이 슈퍼맨 클라스! 와,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봐요. 와,
진짜 레전드다. 진짜 말이 안 나. 말이 안 나와 지금. 실제 수박바와 한번 비주얼 비교를 해봐야죠. 어 수박바 아, 수박바 너무 작은데요? 형 귀여운데? 아 유아용인가 유아용? 아 이거 유아용이다. 아, 유아용 수박바. 귀여워. 초대형 수박바 크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해봐야죠. 비교. 이거 무거워. 아. 와 어때요? 와 야 이게 진짜 대박이야 이거 진짜 엄청나지? 아니 진짜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거 아이스크림인데 우리 진짜 리얼 수박으로 이걸 만들었다니까? 이게 수박바지 이게 진짜 아니 여기 수박 들어갔어? 수박 안 들어갔잖아 이건 수박이야 그냥 리얼 100% 슈퍼맨표 초대형 수박바 이건 또 비교하면 이건 중형 수박바인데 저희가 노란색 수박바를 구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없더라. 아 그러니까 그걸 못 구했어. 아쉬워. 그걸 구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노란색 수박바랑 완전 똑같아. 저 이것도 똑같아 똑같아. 하지만 이것도 100% 수박이라는 점. 진짜 엄청나다 이거. 롯데 아이스크림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야? 기다려 볼까 이거? 슈퍼맨님 정말 감명깊게 봤습니다. 슈퍼맨의 아이스크림 참교육 수박바는 수박으로 만들어라 수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 안이 원래 더웠거든요? 근데 이 냉기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시원하다 시원해요? 어 시원해 추워 추워 자 그럼 먹어볼 차례 자 일단 동욱이 형이 이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먹어봐봐 수박 맛이 안 나는데? 이거 수박이 아니야 그냥 수박 향이지 이거는 근데 맛있어요 맛있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건 수박이야 말이야 네. 바로 이 노란 수박부터 동욱이 형이 크게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망고 수박으로 만든 샤베트 같을 것 같아 아 샤베트 뭐 진짜 살짝 슬러시 샤베트 진짜 느낌 먹어볼게요 오 아! 오 야 이빨 지려 오 왜 깜짝 놀랐다 그래도 슈퍼맨 사나이니까 그냥 한 입에 오 말이 안 돼. 내가 궁금. 어때? 이때야? 와, 야 이거랑 비교가 안 돼. 아 머리 아파. 야 이거 진짜 더위가 싹 물러간다. 겨울 아닌가요 지금? 진짜 겨울이야. 이것만 먹고 있지만 우리에겐 또 메인 디시가 남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노란색 수박은 빨간색 수박보다 당도가 조금 떨어져요. 이건 얼마나 맛있을까? 와 근데 들 때마다 이거 무거워 무거워. 아 무거워 무거워.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맹자고 이것보다 두 배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두 배 그 정도라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봐 어. 아. 진짜 맛있지? 표현하자면 주시에 그 수박 주스 있잖아요 수박 주스를 얼려놓은 건데 당도가 훨씬 높아 진짜 저희가 이거 이마트에서 당도 높은 수박 선별하려고 우리가 엄청 봤어요 진짜 이거 잘 골랐다 어 진짜 엄청 단해 진짜 와 진짜 맛있어 올려는 거의 싹 가신다 이거 아 카메라 꺼 계속 먹어야겠다 이거는 그냥 수박 향 아이스크림 이거는 그냥 수박 바 어디 가서 수박 바 먹어봤냐 하시는 분들 슈퍼맨 영상 안 봤으면 취급하지 마세요 아마 이거 유튜브에 이렇게 한 사람 없을걸요? 어 진짜 못 봤어요 이따 쳐도 이렇게 큰 수박 먹고 해 진짜로 이거 구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맛있는 초대형 수박바 오늘도 슈퍼맨에 성공합니다 뻘둥이들 올여름 건강하게 시원하게 보내길 바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 슈퍼맨의 뻘짓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엔 어떤 초대형 뻘짓으로 돌아올지 댓글 남겨주시고 잠깐만 잠깐만 스톱 알람 설정 안 한 친구 있으면 솔직히 알람 설정해 왠 줄 알아?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영상 올라갈 거거든 여러분들은 지금 슈퍼맨이 초대형이 끝나고 어떻게 뒤처리를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책인가요?